이제 비트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형님들한테 얘기했던 매물대 두개 그어줬죠. 요 자리 매물대랑 26,300불 부근, 26,300불 부근하고 26,100불 부근인데 이 자리 이게 두개 이렇게 걷어요. 근데 어찌됐든 요 자리에서 머물러 줄줄 알았는데 하락이 추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매물대는 아직 깨진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걸려 있어. 근데 제가 어제 형님들한테 얘기했던 거 중요한 건 그겁니다. 떨어졌죠.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많이 내려왔다 그랬어요. 어제 방송했던 시간이 여기입니다. 여기 정도 있을 때 제가 방송했죠. 무당에는 왜 많이 내렸다고 얘기하는가? 올라간 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부죠. 중심부까지 내려온 거 자체는 많이 내려온 거예요. 근데 형님들이 착각하는 거, 수급 들어왔으니까 중심부 부근, 매물대 지지시켜 주는 줄 거다라고 형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. 근데 이 자리는요, 단순히 그렇게 볼수 있는 자리는 아니야. 떨궜다가 올린 자리잖아요. 그럼 이 자리를 페이크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만큼 떨어지면 안될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다른 자리에서 써먹는 그런 매매 기준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. 그러니까 제가 잘해도 여기서 머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.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게 아니고. 페이크라고 했다라고 하면 요 자리, 뭐 바이낸스 이런 호재 악재 다 떠나서 요 자리를 떨구고 다시 말아서 수급 들어오면서 올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. 근데 지금 머무를 자리다. 올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추가 하락이 더 나왔어. 그죠?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거. 이 자리가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올렸을 때,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렸을 땐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, 제가 61,000불, 26,100불 있죠? 이 자리 깨면은 뭐다? 이거는 그냥 단순히 페이크로 끝날 수 있다고. 이 자리에서 하락했던 부분이 이 뒤에 자리에서부터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. 아직까지 그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26,100불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으니까, 그죠? 근데 아직까지 크게 힘이 없죠. 페이크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가 나왔으면 안 됐지. 얘가 잘 버텨주더라도 버텨줄 수는 있겠죠, 요 자리에서. 근데 요 자리 깨지면은 저도 몰라요, 그때부터는. 떨어진 만큼 올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뭐야? 다시 올려줄 걸 기대해야 되나요? 아닌 거야. 여기 26,100불은요, 뒤에 지지했던 자리예요. 그리고 깨졌던 자리고 다시 말아 올렸던 자리야. 그럼 다시 깼으면 이 하단 자리는 깨질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냥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 형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추세적으로 아직 안 끝났죠.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. 떨어질 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페이크 자리고 안 떨어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26,100불 안에서 여기서 좀 머물러주면서 이렇게 박스가 해서 유지된다. 이런 박스가 유지되면 오히려 하방보다 상방으로 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.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짧아요.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이. 그래서 지금 나왔던 거 아무리 못하더라도 나왔던 이 기간이 있죠.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, 6월 8일까지. 여기 중간 기간은 똑 떼서 여기까지 올리면 이게 얼마야? 6월 중순부터 한 6월 20일 이후에까지만 안 떨어지고 얘가 지금 8일이니까 한 2주 정도만 안 떨어지고 잘 버티잖아요? 그럼 방향은 바뀔 수는 있어요. 그걸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. 근데 그거를 지금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차트는요, 형님들이 기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내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이 전략을 자꾸 짜게 되고,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지금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버텨주는가 우선 보면 되고, 단순하게 중요한 매물대가 어딘가, 깨지면 안 되는 매물대가 어딘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. 오히려 안 떨어지고, 진짜 한 1주든 1주 반, 한 2주 정도만 이 자리에서 다시 박스권이 더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거 확률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흐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 떨어질 자리 지금 안 떨어지고 계속 빌빌 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오히려 아직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이 자리에서 크게 깨지 않고 여기서 박스 만들고 올릴 수도 있어요.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.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바닥권에서 떨어질 것처럼 계속 차트를 만든 이유. 그리고 나서 올렸을 때가 힘이 크게 들어온다고. 이 얘기 한 적이 있죠. 지금 자리가 그 자리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은 형님들은 계속 안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 비비면 그거를 보셔야 돼요.
그러면 그런 자리였을 때 박스 상단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한테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 나오면. 거기까지도 형님들이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열고 지금 보셔야 돼요.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. 기대는 하지 말되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전략을 바꿔야 되니까. 오히려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면 떨어질 것처럼 계속 만드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. 걸릴 수 있어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로 뚫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해야 박스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요 자리 깨지면은 아, 요 자리가 매물대일 수도 있겠지만 요 자리 깨지면 어찌됐든 이 반등 나온 이 흐름 자체가 끝나는구나라고 본다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려오면 24,000불까지도 열려 있는 거고 그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떤 거냐? 매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왜? 안 좋거든요. 상황이. 지금 제가 지금 비트 분석하면서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한 게단 하나도 있나요? 없어요.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. 알트든 비트든. 그리고 비트 얘기하기 전에 알트 얘기 이미 다 했죠. 기다리라고. 흐름 바뀌기 전까지, 방향 바뀌기 전까지.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지켜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. 아시겠죠? 아직까지 뭐 이렇게 된다, 저렇게 된다. 확실히 중요한 자리 깬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줘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고,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땐 이럴 수도 있겠고, 뭐 지금은 어떤 확률이 높고, 혹은 중요한 자리 어디 깨지면 조심해야 되고, 지금 알트 대응을 해야 하는가, 하면 안 되는가, 뭐, 회복 안된 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 뭐, 소량으로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, 이런 전략들 형님들이 지금 머리 굴리시는 그런 거다 있잖아요. A다 떨어진 거 회복 안 됐으니까 이거 회복 한번 먹어볼까? 막 이런 거 있잖아. 형님들 지금 하려고 하는 거. 앵커, 떨어지면서 회복 안 됐는데 요거 회복시켜주지 않을까? 막 이런 거. 머리 쓰는 거. 아직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. 회복될 순 있죠. 오히려 회복되면 좋을 수 있지. 그 대신 그 회복이, 알트 혼자 회복되면 안 돼요. 비트 자체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오히려, 헌트나 스토리지나 이런 애들처럼 비트는 별로 좋지 않은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어. 얼마 못 가고. 그럼 이건 영양가가 없잖아요. 없는 거예요, 영양가가. 형님들 샀어도 털리고 털린다고.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. 스토리지도 그렇고. 이렇게 잘 올려서 날아가면 좋겠지만 이러다가 음봉 떨어지면서 다시 요 밑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. 요렇게 돼버리면 또 나갈이 되는 거야. 그죠?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지금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